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저우리핑의 아들 저우재는 그만 눈 한쪽을 잃게 되었었는데 형수님 어떻습니까? 에? 우리 저우재 어떻습니까? 장준 일당이 부랴부랴 달려오자 이 그녀는 흘러내린 눈물 닦으면서 흐느끼는데 어떡한? 어? 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? 애 아빠가 죽은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저우재까지 눈을 잃다니. 장가도 안 간 이 아직도 애인데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니. 그러자 장준은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. 제가 꼭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저우재 깼습니까? 이어 병원 호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저우재를 보니 내 한쪽 눈에다 붕대를 돌돌 싸맨 저우재가 아프다고 끙끙 신음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마취약이 다 풀려서 다 마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장준 삼촌 오셨습니까요? 그러한 꼬라지를 보고 있는 장준 왕후고 린한창 老棒子 이 네 명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.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장준이 묻자 곁에서 저우재를 간호해주던 노미 친구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해줬다고 하는데 떠와예 승마장 사자라 이 말이지. 알았다 이 일은 내가 해주마. 내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걸 봐라. 이어 우르르 나가던 짱쥐는 형수님 그 경찰에 신고를 하느라 하지 마십시오. 어차피 그것들은 서로 돈이나 먹이면 끝날 테니 쓸데없습니다. 이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렇게 네 명이서 이 기세등등하게 짱쥐니 벤츠에 척 오르고 린한창이 묻는데 짱쥐나 우리 요 네 명만 가냐 하고요. 그러자 그럼 당연하게 우리 네 명이지. 또 누가 있겠네. 왜? 우리 네 명이 모자라야. 그러자 곁에서 왕후고도 한마디 하는데 장준아 우리 아니면 그 당리창 야바 사화한테도 전화를 해볼까?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한 게 아니겠니? 그러자 장준은 뭐 시끄럽다는 듯이 뿌렁 하고 차시동을 켜고는 다짜고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의 생각은 간단했었는데 전에 당리창 그놈들이 조직이 없었을 때에도 이 똑같이 전쟁을 잘해왔지 않았습니까? 그가 승마장의 것들을 해치우는데 뭘 또 불편한 당리창 그놈들한테 손을 내미냐고요. 그러면 이때 승마장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 러관이란 놈도 참으로 지독한 게가요. 금방 어린애 눈을 찔러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. 자자 마셔라 마셔. 맥주를 병째로 콸콸콸콸 들이키던 놈들은 와 또 벤츠다. 아니 뭐야 요즘 것들을 뭘 해놓은 게 있다고. 에? 이 다들 벤츠를 끌고 다니고 지랄이라니 지랄이가. 저것들 또 뭔데? 와서 뭘 어쩔 건데? 라오과는요 이미 놈들이 찾아올 걸 다 알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눈알이 터진 저우재라는 어린 놈이 벤츠로 타고 다니고 웬만한 백이 아닐 테니 말이었죠. 하여 이미 20명이나 되는 건달 친구들을 불러서 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는데 어라? 정말로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놈들이 왔다 매셔라. 라오관이 불러온 15명의 건달들은 다들 그 벤츠를 쭉 에워싸는데 하지만 짱준이 두려워하겠습니까? 야야 다들 비켜서라. 여기 사자 연하야. 우리네는 난강기차역이 짱준 웬난 일당이다. 네 짱준 이놈은 은근슬쩍 그 자신의 이름을 앞에 놓는 거였었는데 네. 난강 기차역이 저 웬나? 그놈은 난강 구역이 강바즈가 아니야? 순간 그 다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던 러관이 눈길은 온순해 지석어 헤지시해 하는데 아이고 이 근육님 분들이 어떻게 혹시 승마하러 오셨습니까요? 하얼빈에서 이 저 웬나니 이름을 대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? 됐고 너 어제 내 아우의 눈을 찔러놨다며. 하차 너 대체 대가리가 몇 개니? 어? 감히 내 아우의 눈을 멀게 만들어? 예. 그 어린 놈이 형님들이 아우였었다고요? 순간 러관이 등골에서는 이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저웬나 일당이라뇨.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하얼빈 제1차 깡패 두목 총모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? 그 하얼빈 제1실력이 만리주의 부하 3명을 죽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멀쩡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러한 놈들이 두렵겠습니까? 안 두렵겠습니까? 어르신들 그 젊은 분이 이 어르신들 이름을 대지 않으니까 그러한 오해가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어르신 이름을 대더라면 제가 미쳤다고 그러한 짓을 하겠습니까? 하지만 됐고 짱쥐는 뭐 시끄러워서 스톱 시키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얘기해봐라
어떻게 했으면 좋게? 네, 사실 그 하얼빈이 강호에는 싸움이 나서 다치게 했었을 때 이 내야 되는 보상 금액이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눈을 찔러서 멀게 하였을 때 이 보통 평민이었더라면 3만 위엔에서 5만 위엔 좌우를 주게 되면은 강호의 룰에 맞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것도 이 누구를 건드렸나에 따라 다르겠죠. 만약 길 가는 거지 눈을 찔러 놓게 되면은 뭐 몇천 위엔을 툭 던져주고 끝내도 되겠는데,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이 누구죠? 그 지독한 악당들도 겁나서 슬슬 피한다는 쪼웬나 일당이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럽시다. 저 20만 위엔을 드리겠습니다. 어떠하신지요?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 강호에서의 룰은 기껏해야 5만 위엔 주면 되는데, 그래도 이 큰 형님들이 오셨는데 멘트를 드려야죠. 20만 위엔 어떻습니까 형님들? 멘트를 톡톡히 드렸습니다. 그러다 장주는 뭐? 20만 위에? 하차, 이놈이 지금 내를 욕하고 있는 건 맞지? 그 20만 위에는 그냥 너가 남겨라. 예? 그냥 남겨라고요? 무슨 뜻이죠? 짱주인은 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쫙 빼드는데, 그 20만 위엔을 남겨서 네 눈가리를 치료하는 데 써라 이놈아. 짱주인이 도끼질을 날리려고 하는데, 자, 잠깐만요 형님들, 한마디만, 요 한마디만 더요. 에? 그러자 장주는 도끼를 잠깐 내리고, 뭔데? 봐봐, 얘기해라. 시간 없다. 내 얘기할게. 너 오늘 살겠으면 너희 그 눈가리를 두 개 다 파버려야 된다. 알았나? 어찌게? 너절로 쿡쿡 찍을래? 아니면 내 이 도끼로 해줄까? 그러자 러과는 흘러내는 땀방울로 닦으면서 얘기하는데, 혹시 이 어느 분이 쪼웬 난거이십니까? 저 난거이 부친 쪼댄 파랑 이 호형호제 하는 사이입니다. 그 우리 웬난이는 어딨죠? 러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하는데, 뭐? 또 쪼웬 난 타령이야? 그놈이 쪼웬 난 쪼웬 난 어째 이 조직에서 웬난만 멘트가 있고 내 짱쥐는 멘트가 없니? 너 똑똑하게 들으라. 내는 웬난이 부하가 아니다. 우리는 다 이 똑같은 위치에서 논다. 심지어 내가 웬난보다 두 살이 더 많으니 그놈이 내를 보고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. 웬난이가 여기 와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다. 알아쳐 먹었니? 뭐? 그러자 곁에서 이 왕후고와 탕리창이 오기막혀서 그 짱쥐를 째려보는데, 네가 우리 조직이 대가리라고? 이거 뭔 말도 안 되는 강아지 같은 소리죠? 짱쥐는 이때부터 이 너무나도 나대기 시작하는데, 내 84년도부터 흑사회 바닥에 발을 들여놔서 쪼웬난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벌여왔었지. 근데 내 짱쥐니 싸움 실력이 웬난보다 약하야? 아니면 내 사람을 죽인 숫자가 웬난보다 적니? 나이도 내가 두 살 더 많은데 뭐 때문에 웬난이 강바지고 내는 넘버2인건데? 짱주인은 이때부터 이 조직의 불만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이 확 제대로 폭발하여서 짱주인 대 쪼웬난 이 두 의형제 사이 대난투도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내 앞에서 웬난 하지 말라 알았나? 쪼웬난이 여기 있어도 결정은 내가 내린다. 그러자 러과는 그래 너가 강바지인지 웬난이 강바지인지 내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도 내 이 웬난이 부친과 친한데 웬난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아니면 이 내를 번호를 달라,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? 라오관은 이제 빌고까지 들었지만 그 눈알이 돌아간 짱쥐는 들어주지를 않는데, 쓸데없는 소리 제치지 말고 들이대라. 내 이 도끼로 그 두 눈가리를 한 방에 모두 다 해버릴게. 근데 너 한 마디만 더 짹짹거리면 내 니 그 모가지를 따버리겠다. 알았나? 그러자 러관이 얼굴 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이놈들이 아무리 염라대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두 눈가리를 파버린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죽든지 살든지 한 해봐야겠죠. 러관이 곁에 친구들한테 눈치를 보내자 네, 이 15명의 건달놈들이 갑자기 루마드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지 하고 있는데, 네, 또 이놈들이 8자루 2연발 산탄총들과 긴 칼, 이 몽둥이들 잡아주고 달려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움직이지 말라 이것들아. 움직이면 이 대가리를 깨부순다. 알아들었나? 그러자 도끼를 잡고 확 날리려던 짱쥐는 이 깜짝 놀라서 멍해 하는데, 뭐지? 뭐 승마장 사자이가 이렇게도 많은 엽총들을 갖고 있냐고요? 그러자 말입니다. 왕후고와 링한창, 러방즈도 이 권총들을 빼들었었고 다들 서로 조준을 하면서 긴장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, 총 내려라. 내 말이 알듣기니 총 내려라고. 와,
순간 15명이 요 4명을 돌돌 에워싸면서 총구멍들 들이대자 이놈들은 당황해지는데 뭐지? 이러한 경우는 전에도 많이 겪어왔었지만 왜 전에와는 이 분위기가 다르지? 이 뭔가 엄청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빠졌지? 네, 그것은 항상 그들 앞에서 척 서서 지키고 있던 이 커다랗고 넓은 등판 외난이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깡패 조직이나 전문 군대들이나 다 똑같은데 제일 앞에서 누가 대가리를 서고 떡하니 분위기를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. 짱쥐는 엄청 용맹한 싸움꾼인 건 맞는데요. 이제껏 항상 무서울 게 없이 멋있게 막 날아다녔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? 이놈이 그럴 수 있는 거는 다 그 쪼 외난 아니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럴 수 있던 건데 외난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 완전히 다른 두 조직이라고 합니다. 무기를 내려라 내려라 이놈아. 라오관이 일당들은 그 총구멍을 짱쥔이 뒤통수에 딱 대고 꽉 누르자 네 이 짱쥔은 순간 쫄아서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그러자 라오관이 또 앞에서 자자 도끼를 이리 내라. 괜찮다. 이 무기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없다. 그 허리 뒤춤에 있는 권총도 이리 주고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무사하게 되는 거다. 뒤에서는 놈들이 이 총으로 대가리를 누르면서 위협하고 앞에서는 라오관이 헤시시 웃으면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얼리고 있는데 이야말로 한쪽에선 세게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얼리고 이 워낙에 쫄게 된 짱쥐는 그만 무기를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뭐야 저놈이. 그러한 짱쥐니 꼬라 사실을 이 뒤에서 지켜보는 왕후고와 리한창은 빡쳐나는데 아까까지 뭐 지가 조직이 넘버원이고 이 외난도 자기 말을 듣고 뭐고 하고 설쳐대던 놈이 제일 먼저 찔얼었으니 말입니다. 짱쥐 너희놈 무기는 왜 내려? 야야 다들 비켜서라.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것들은 내 대가리에다가 쏘겠다. 네, 이는 누구였을까요? 그것은 바로 왕후고였었다고 합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왕후고도 전에 빅토리아 사장 왕웰리와 한판 붙을 때 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왕후고는 계속해서 권총을 꽉 쥐어잡고 이 놈들과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권총은 유일하게 놈들과 대항할 수 있는 이 최후의 조건인데 만약 이 권총을 내려놓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? 남은 거는 이 꼼짝다사 못하고 당하는 길밖에 없겠는데 하지만 이 앞에서 대가리를 서고 있던 짱쥔이 뒤돌아보며 왕후고야 그 권총 먼저 내려라 이놈들이 뭘 어떻게 하겠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? 뭐? 이어 왕후고가 곁을 바라보니 리한창과 러방주도 이미 다 권총을 내준 게 아니겠습니까? 리한창은 큰 가마였었고 아직 천천히 끊느라고 약한데 하지만 이때 뒤에서 몽둥이가 하나 휙 하고 날아오더니 그 왕후고의 손목을 딱 하고 쳤었고 아이쿠 권총을 떨구는데 하지만 너희놈들 권총이 떨어진 왕후고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네 이미 놈들 3명이서 그 왕후고를 꽉 제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? 사실 이때까지 러관은 이 짱쥔 일당을 그냥 풀어줘야 할지 아니면 이 싫다고 해도 돈을 억지로 찔러주면서 보내야 할지 이 두 가지를 선택 못해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. 필경 그 하얼빈에서 만리주와 양쿤 다음으로 3대 조직에 속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러관은 이어 짱쥔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았다고 합니다. 이미 아까의 그 기세등등하던 짱쥔이 아니었었고 풀이 싹 죽어있는데 우리 이제 무기도 다 내놓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말지 뭐 우리 그냥 갈게 하고요. 뭐? 가겠다고? 러관은 느끼는데 이놈이 지금 쫄았나 하고요. 하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악명이 전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쫀다고?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. 에이 짱쥔인지 뭔지 하는 놈아 너 아까 뭐 내 눈가리를 파버리겠다며 그럼 어디 한 파 봐라. 내 눈가리 여기 있다 하고요. 그러자 짱쥔은 아니다 그 너 외난이 부친 쪼덴파와도 친하다며 아니면 이 쪼덴파한테 한 전화를 해볼까? 라오관이 한참 동안 깨고소하게 웃어댔었으며 그러자 짱쥔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놈들이 참으로 재밌는 놈들이네요. 야
요것도 한놈도 도망 못 가게 모두 다 꽁꽁 잡아라. 이놈들이 이거 쫄았다야. 난강 기차에게 도끼쟁이 장준이 쫄았다고야. 라관은 대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. 웬난 장준이 일당들 요 한놈 한놈씩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라고 하던 게 또 다 헛소문이었네 그거. 아니 뭐 그렇게도 살벌하다고 하더니만 이게 뭐야 이거 요만한 걸로 쫄냐? 야야 이러면 난 라관도 강바지를 할 수 있겠다야. 뭐하니 이것들아 굴어라. 굴어라고? 만약에 이놈들이 여기서 굴게 되면은 흑사회의 생명은 끝이겠는데. 그래서 장준이 어쩔 수 없어 한마디 하는데, 자 형씨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해서 이 내려놨는데 이 굴는 건 절대 아니 된다. 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일이 커진다. 아 이놈이 아직도 센 척이야? 에? 감히 내 앞에서 아직도 센 척이야? 라관은 그 장준이 귓바망이를 짱 하고 매기는데, 너 지금 뭐냐? 감히 내 귓바망이를 매겨? 그래 내 귓바망이 뿐이겠니? 칼도 매길 수 있다 이놈아. 라관은 이 뒤에 대도를 받아들어서 그 장준이 어깨를 콱 하고 베어버렸다고 합니다. 야들아 뭐하니? 싹 다 잡아패라. 라관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 쿵쾅쿵쾅 그 외날 일당들은 겁나게 짓밟혔다고 합니다. 이어 또 몇몇 놈들이 제일 뒤에서 멍해서 지켜보는 러방즈한테도 이 어슬렁어슬렁거리자 러관이 말리는데, 그 제일 뒤에 놈은 남겨라. 이것들을 병원으로 옮겨갈 놈은 있어야 할 게 아니겠니? 가는 놔둬라. 놈들은 그 러방즈만 빼고 나머지 장준, 林汉强, 왕후고 이 세 명은 그냥 겁나게 짓밟아 놨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왕후고는 제일 용맹하게 달려들었었기에 제일 많이 얻어쳐 맞았 썼고요. 그러면 이 러방즈는 뭐 했을까요? 사실 러방즈는 도둑놈들이나 관리하는 놈이다 보니 이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. 또한 자신을 때리지도 않으니 뭐 얼싸좋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, 다들 힘을 줘서 밟아라. 어? 다시는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말이다. 너희들 기억해라. 내 떠와의 러관이다. 웬난 일당을 때려눕힌 러관이다 이 말이다. 하하하. 네, 이 러관은요 장준을 꺾어서 그 다른 일당들도 다 똑같은 꼬라지일 거라고 믿고 있는데,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